한국인의 그냥 밥상. 자연산 굴로 유명한 충남 서산시의 자그마한 섬 웅도. 저는 김광규 씨와 함께 이곳에서 굴 명인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. 다 봐서 형. 거기 만약에 이 동네 분 계시면은 굴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있나 한번 배워봐 형. 마을 회관인가 보네. 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웅돌이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. 실례합니다. 실례합니다. 웅돌이의 굴 요리 명인을 찾아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. 예, 어르신들 그냥 저희 그 저 간단한 거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하시던 하시고요. 예. 명인들은 많이 분주해 보입니다. 저희가 이 동네 굴 유명하다 그래서 굴을 좀 따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따야 되는지만 좀 알려주시면은. 예. 아, 예, 굴 따는 데가 어디죠? 굴? 저 안에 바다요. 바다요? 예, 저 안에 바다. 예, 이렇게 내려가죠. 아, 굴은 근방의 바다 어디서든 딸 수 있다고 합니다. 주인집 아저씨의 통통이를 빌렸습니다. 누나 굴 따올게. 굴 따올게. 굴 많이 따올게. 조심해. 굴 따올게. 나 굴 따올게. 굴 많이 따올게. 이 통통이의 주인 아저씨는 뽀로로의 열성 팬이라십니다. 김광규. 이 김광규 씨는 1967년 양띠생입니다. 육군 중사 출신에 택시 운전 경력까지 있어 아주 뛰어난 운전 실력을 자랑하죠. 야, 저기 가봐, 저기. 가보자, 저쪽으로. 아, 바위마다 붙어있네. 그래. 굴이 이렇게 바닥에 널려있다니 참 신기한데요. 돌에 붙어있는 모양이 옷과 같아 석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여기도 많네. 많은데. 왜 싱싱한 굴을 딸 생각에 발걸음이 참 가볍네요. 어우씨, 여기 아니야. 그래? 와, 이거 어떻게 다니셔 여기를? 맞네. 형 굴 따시네. 어,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어떻게 다니세요? 웅돌의 갯벌에서 또 다른 굴 명인들을 만났습니다. 저희도 이제 따로 따보려고요. 이거요? 예? 아, 저 고챙이 같은 거? 아, 고챙이. 아, 저 해볼까요? 명인께서 흔쾌히 굴 채취 도구를 빌려주셨는데요. 이 도구의 이름은 조세이며 시중에서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